신혼 살림을 막 차리기 위해서 집을 보러 다니는 단계거든요. 집을 보고 막 집을 한번 이제 청소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얘들한테 좀 다른 곳에서 살도록 조치를 하면은 아마 그 새한테도 좀 불편하지만은 큰 지장 없을 테고. 참새 부부가 이곳을 보금자리로 정하기 전에 얼른 막아주는 게 서로를 위한 길. 더 늦기 전에 참새 부부도 보다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아 나서게 될 것이다. 아유, 이렇게 새들한테 많이 미안하고요. 이제 새들은 다시 좋은 둥지를 찾아서 가도 된다고 하니까 가서 잘 살길 바라고 앞으로 맛있는 거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거 해먹으려고요. 유난히도 춥고 길었던 지난 겨울. 안전하고 따뜻한 곳을 찾아 살아남아야 했던 녀석들. 다가오는 봄, 모두가 조금 더 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비행기를 바라보고 있노라며 자연스레 연상되는 이들. 단정한 매무새와 상냥한 태도, 그리고 환한 미소가 아름다운 하늘의 꽃 스튜어디스. 그녀들이 푹 빠진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람만 봐도 좋습니다. 사실 남자친구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저 바람만 봐도 좋고 남자친구보다 더 좋다는 마성의 매력남. 과연 그의 정체는? 어머, 정말 얘예요? 색깔이 이렇게 예뻐요. 순방들을 사로잡은 똥개의 초절정 매력이 지금 공개됩니다. 이곳은 부산에 위치한 한 항공사. 승무원들 사이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개가 한 마리 있었으니. 어머어머, 근데 얘 분위기가 좀 묘하다. 예쁘다 만져주는 손길에 반응하는 표정이. 어머, 어떻게 좀 시끄러움을 떠올리게 하는데. 어머, 느껴요, 느껴. 아니 얘 어쩜 좋아. 아니 얘 대체 뭐예요? 저희 사무실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귀엽죠? 야, 승무원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산다는 행운의 남자 세뱃돈이. 녀석이 인기 많은 이유를 꼽아본다면, 아, 누나들을 보면 일단 들이대고 보는 배짱 좋은 남자라는 것. 이야, 사랑받는 남자 돈이 가라사대, 적극적인 남자만이 사랑을 쟁취할 수 있나니. 언제나 먼저 다가와 빈자리를 파고드는 녀석의 넉살에 아이고 누나들도 기꺼이 자신의 품을 내준다고. 아, 귀여워. 이렇게까지 부러워하는 과감한 스킨십도 돈이가 하면 애교. 개라서 마 행복하다 인교. 표정이 묘하죠. 두 번째 비결, 그녀들을 감동시켜라. 비행 다녀온 승무원들을 일일이 마중 나오는 센스. 기다렸어. 어디 다친 데는 없고 많이 피곤하지. 발 괜찮나? 다리 안 붙나? 기다려준 것만도 기특한데 이렇게 애교까지 부리니 아이고 누나들 입장에선 도무지 돈이를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이고 저리도 좋을까. 아, 진짜 잘하고네요. 비행 갔다 오면 정말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돈이가 이렇게 반겨주고 너무 좋아해주니까 피로도 풀리고 정말 저희 마스코트입니다. 비행과 비행 사이 누나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때론 세상에서 가장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어리광을 부리고, 또 가끔은 좀 느끼한 스콧의 매력으로 비를 쌓인 승무원들의 활력소가 되길 자처하니. 이야, 돈이 누나들 품에서 떨어질 날이 없다. 아우, 부러워라. 짧게 이제 비행 가기 전에 그때만 잠시 볼 수 있으니까 그냥 계속 눈에 밟혀가지고. 매는 너나의 아픔이 제일 편타. 동해비 형아, 침 닦으래. 돈이야. 하지만 돈이가 모든 승무원을 좋아한 건 아니었으니. 아이고, 저기 실례지만 에이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죄송한데. 어디 손을 대고 이러노? 갑자기 하나의 남자 봐라. 형이랑. 왜? 아이고. 아, 됐다니까 그러네. 야, 남자는 결코 쳐다도 안 본다는 녀석. 확실하네요. 자, 돈이야, 잠깐 눈을. 저 돈이야. 내 속에는 여자 너무도 많아가. 여승무원들 오면 막 조조조조 따라다니고 꼬리도 많이 흔들고 막 그러는데 관심도 없어. 딴 데 지금 여승무원 나오는 거야.
동희야, 아까 이런 반응 안...